이거는 이제는 김건희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게 무슨 정치죠? 더 이상 배경 인물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면에 나서겠다는 선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진이든 기사든 주는 것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 사진이에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인 정상 외교에서 영부인이나 여사들이 따라가는 또 외교 일정이 있거든요. 그럼 공식 일정이 있었죠. 앙코르 와트 사원 가는 거죠. 그렇죠. 공식 일정인데 네. 거기도 안 갔어. 근데 심지어 사진 같은 걸 보도한 언론 보도를 보면 비공개래. 근데 사진은 열나 많아. 샷들이 다 너무 공개적으로 찍었어. 네. 제목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 대통령실 제공 사진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틀째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이 두두두두둑 뜹니다. 찡골님은 이 사진이 제일 싫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싫었어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앉아 있는 게 있어. 이 사진이요. 딱 보자마자 뭔 생각했냐면 피에타 있잖아요. 난 그거를 연출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왜냐? 오드리 헵번 그 사진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오드리 헵번하고 비교가 된 사진도 같이 있고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시선이라든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시선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저 사진은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그건 본인이 사진 찍는 거를 매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저 아이의 시선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저 친구는 지금 기사상에 알려진 대로는 이제 환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픈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없는 상태의 아이를 그리고 저 안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거고요. 카메라는 비공개 일정에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서 잘 찍힌 사진이고 그때 카메라가 셔터가 눌러질 때 시선 처리라는 거 비공개 일정을 하는 와중에 카메라 기자가 혹은 전속 카메라 담당이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러서 나온 사진이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진은 비공개 일정 중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저 일정은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었던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 카메라 담당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저걸 언론에 기자단한테 릴리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이 참여한 그 행사에 같이 간 여사께서 공식 일정까지 제끼고 비공식 일정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진 기사라든가 이런 거는 끝나고 국내 돌아와서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게 맞아. 비공개 일정의 순수한 취지에 맞는 거죠. 기자들도 못 갔어. 근데 사진하고 기사는 펑펑 나와. 저런 내용들을 그 미디어에서 노출하고 미디어에서 이제 운영될 때 흔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가지 않고 연출을 해서 혹은 뭐 비공개라고는 합니다만 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릴리스를 했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보다 더 많은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근데 저거를 찾아가서 저렇게 하면 내가 캄보디아 입장이면 너무너무 불쾌할 것 같은데 보자마자 저건 구호활동 간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간 건데 과연 의장국이 자기네 모습이 우리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 정말 외교적으로 결례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사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오드리 헵번뿐만 아니라 재클린 케네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뭐 계속 그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데 저런 이야기들은 싸잡아서 쓸데없는 이야기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도 오드리 헵번이라는 저 워딩을 끌고 나온 것도 저걸 공론화시키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기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SNS라든지 온라인 안에서 소통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아는데 대통령실은 계속 무슨 타조가 대가리만 숨기면 자기 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거나 이상한 식의 어떤 방향성을 자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세일즈 외교에 있어서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많이 팔린 건 대통령 영부인의 사진이다.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보다 영부인 관련된 사진 관련된 기사가 지금 적어도 우리 포털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거의 도배가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배경도 허옇고 옷도 허여니까 얼굴만 둥둥 떠있네. 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몰랐는데. 네, 십자가. 강목 아니었어? 강목? 십자가네. 아, 십자가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웃포커싱을 했어. 네. 뒤를 날렸어요. 뒤의 배경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진짜 이거는 이제는 김건희식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봐요. 저게 무슨 정치죠? 더 이상 배경 인물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언처럼 보이는. 병원 가서 주먹인사 하면서 네. 저기 봐요, 저기 봐, 저기 봐요, 저기 봐요. 뭐 하러 갔는지 너무 딱 드러나는 한 장면 그쵸.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겨놨더니 지지율도 처참하고 우리 남편이 연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 시키는 것도 못하고 안 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겠다. 어, 지금 저 장면은 진짜 너무. 아니 민망해서 볼 수가 쳐다볼 수 없어. 저게 아픈 애 찾아가서 할 짓이야? 아니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간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장갑 좋아하더니 장갑도 안 꼈어.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야 되는데 벗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쵸, 벗긴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 구도입니다.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는 저것도 거죠. 저것도 아웃포커싱인 거지. 지금 본인 시선도 아웃포커싱인 거야. 본인만 잡히는 거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나섰다. 로 보여.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영향력 행사하려고 들 것 같아. 물론 그동안에도 그렇게 움직여왔지만 내가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 아 그럼 다음 총선 때 공천 들어가나요? 뭐 작업할 거야. 나는 그렇게 봐. 빈곤 포르노. 진짜 빈곤 포르노. 니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러는 거지 자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요즘 쓰이는 맥락을 모르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부터 먼저 냉철하게 짚고 갑시다. 포르노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르의 영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푸드포르노라고 부르는 먹방은 뭘까요? 오로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콘텐츠인 거예요. 과하게 막 클로즈업을 해서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게 여겨진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야 이거는 너무 동물적인 모습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녀의 애정인가 그걸 포르노라고 부르는 듯이 먹는 것도 그렇게까지 보여주는 건 포르노나 다름없다 라고 해서 푸드포르노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학술적 용어에도 있잖아.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니들은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은 대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아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강태 의원이 썼다고 윤리위에 제소를 해?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자꾸 키우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만 한대 이러고 말 텐데 자꾸 바닥바닥 덤벼드니까 이거 봐라 이러고 되는 거야 사실은. 이 빈곤 포르노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됐든 대통령실에 됐든 입장 같은 거를 추석 조치를 내놔야 돼. 왜냐하면 뭐 재단을 뭐 만들기로 했다. 사재를 털어서 국가 예산을 캄보디아 정부에 지원해가지고 무슨 재단을 만들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걸 해나가겠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서 캄보디아 정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은 그렇지. 그러면 그나마 진정성이 조금 그나마 아 이런 걸 했구나 진짜. 단순히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구나 이게 되잖아. 근데 사진 찍고 빠졌죠? 네. 그 뒤로 뭐 했냐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사진 한 푼이라도 털었냐고요. 그런 거 있으면 자랑스럽게 빵빵 내질렀겠죠?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를 이용해 먹은 게 맞잖아요. 그렇게 영어 좋아하는 정권이면서 빈곤 포르노에 꽂혀가지고 진짜 개소리하는 거 진짜 못 들어주겠어요. Poverty porn. 그러니까 있는 단어예요. 공부를 하시고 덮어씌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봐. Poverty porn 돼 있잖아. 먹방도 영어로 하면 food porn이에요. 오드리 헵번을 모방한 사진에서 빈곤 포르노로 의심되는 한국 영부인 텔레그래프 보도입니다. 이제 내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 방문할 때 아픈 애를 위로함으로써 셀럽 연예인처럼 행동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아예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방 안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명 썼다고 이제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데 장경태 의원 얘기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혹시 조명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레딧이라는 되게 최대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나라 약간 비교하면 DC인사이드 같은 건데 거기서 좋아요 누르면 이제 기사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핫했는데 검증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검증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설이 있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에게 이제 아쉬운 부분을 표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 공개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예컨대 조명을 터뜨려서 찍은 사진일지 아닐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 순방 갈 때 포토그래퍼가 몇 명 갔느냐? 예컨대 조명은 몇 개를 들고 갔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간 게 없으면 현지에서 그러면 포토그래퍼를 고용을 했던가 아니면 뭐 조명을 고용을 했던가 아니면 대여를 했던가 등등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게 대통령실에서 공개만 해놓고 아무런 설명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사실 문제 원인은요. 네. 비공개 일정이고 기자단을 안 데리고 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포르노에만 꽂혀가지고 이번 그 빙고 포르노 관련된 논쟁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게 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인가요? 쭉 나와가지고 이 뭐 여성 혐오다 어쩐다 이렇게 몰고 갔던 거 있어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점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뭘 요구하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성명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민망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기자분들이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저건 미리 세팅된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은 고용된 사진사면 저걸 누가 기획했고 저 비공식 일정 누가 짰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한 거고 이게 무슨 국정외교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조금 물어봐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게 보여 그냥. 굳이 정상까지 갈 필요 없잖아. 네. 기영이 또 이제 네. 김건희 여사 흉내낸 거 맞죠? 네. 이 형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비공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할 텐데 요거는 네. 저는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케냐 대통령 배우자 만났다는 어제 그 기사를 올려줬는데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실 이름으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게 뭘까? 그 기사는 참 열심히 써. 기사는 참 열심히 쓰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제가 그 대부분 사진도 받은 거고 네. 그 보도자료 다 받은 거거든. 그렇죠. 참 열심히 써. 저 사진 어색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상합니다. 뭐가 어색합니다. 이상? 뭐가 이상해? 저는 배우자들끼리 만담 환담하는데 각국 국기가 꽂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어? 저게 제일 이상한 거죠. 아 그러네. 저거는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들끼리 할 때 각국 국기가 있는 거지. 국가를 대표하는 만남일 때 저렇게 만나는 거지. 제가 되게 이상해서. 그러네 이거 대통령 구도네. 대통령 구도잖아요. 어디서 많이 왔다 했더니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김정숙 여사 환담해갖고 막 찾아봤어요. 그 다음 사진. 김정숙 여사 사진 그 다음 찍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멜라니아 여사만 만났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김정숙 환담회하고 제가 구글에 다 찾아봤는데 국기가 꽂혀 있지 않아요.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죠. 그럼요. 정상들이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왜 저기에 들어가 있을까?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보는 김건희 여사의 위상은 뭘까? 빈살만 왔을 때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띵한 거예요, 진짜. 요 사진 띄워주세요. 두 개를 보다가 이건 누가 봐도 한 방에 알 수 있어. 김건희 빈살만 만남의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 자, 이 사진 보세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익숙합니다. 외국 순방하면은 그 나라 대표가 오지 않습니까? 저런 구도가 의외로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가 앞에 잡히고 사진각이 제일 메인에 잡히는 구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를 주잖아요. 포커스를. 포커스가 언제나 김건희 여사한테 가 있습니다. 아니, 네. 저기서는 빈살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살만이 얼굴이 안 나오잖아. 빈살만이고 빈살만 앞에 있는 것도 윤석열이어야 되고 최소화. 그렇죠. 아니, 일단 이 사진에서는 이 사람이 일단 빈살만인지를 모르겠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 거기다가 정상회담 케냐기하고 태극기가 꽂혀 있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진짜. 야, 이 깃발은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외교부 직원들이 이것만 밥만 먹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이런 프로토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못 하는 게 그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용산에 바로 이제 바른 소리 했다가 네. 없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되면 애가 없어졌어. 아니 뭐 짐 싸라고 그러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저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아니 비공개 행보인데 나오는 사진들은 이게 뭐야?
빈집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럼 공식적으로 이걸 대통령실 이름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는 막아놓고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 이러고 주고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그럼 사진들을 찍고 있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찍은 사진인지도 몰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언론에는 대통령실 전속 촬영 담당자 이렇게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요. 저 사진을 찍는 사람은 대통령실 전속 촬영 담당자야.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방향을 향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쭉 진행되어 오던 그 방향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꺾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요. 뭐 김건희 여사 영화 본 게 무슨 통치 행위다. 브로커 영화를 봤잖아. 네, 그 남편이랑 같이 그때 팝콘 먹은 팝콘 거. 그 저기 뭐 남편이 원하는 거 안 사줬잖아. 소요 예산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통치 행위라서 공개할 수 없대요. 통치. 이게 법적으로 통치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외교나 안보처럼 국내를 다 그러니까 법은 국내일을 상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교나 안보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 판단은 함부로 국내 법을 가지고 재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장에서 팝콘 사먹은 거 갖고 통치행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차라리 대통령실 내부에서 소소한 살림살이까지 왜 그걸 알아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국민을 다 진짜 강아지 지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아, 거기다 통치행 이게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아 그럼 국민들이 그 얘기 듣고 아 우리 김건희 여사 그리고 맞아 왜 주어가 김건희 여사입니까? 통치를 김건희 여사가 한다. 그것도 웃기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난 네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 줄 알았어. 아 나 또 오늘 야 요 카트 좀 빼주면 안 되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니 누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님 안 봤다. 네. 대통령 해명도 웃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꼭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같다고. 이 국민은 완전히 개 돼지로 본다니까. 지능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 베트남 주소 차담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비 만찬한 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보도가 하나 됐어요. 베트남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몇 군데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놀랐어요. 첫 번째로 국비 만찬 밥 먹는 자리는 일단 영부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차담의 자리는 베트남 주석은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고 왔어요. 국가 정상들끼리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2대1로 만난 것부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아, 그렇죠. 보통 그리고 이걸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비자 문제는요. 무슨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지에서 뭐 얘기 좀 잘 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심각한 외교 현안이거든요. 다낭에 놀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보름 정도 가는 때는 비자 필요 없습니다. 네. 저건 언제 필요하냐면 거기 주재하는 주재원들 정상회담까지 가지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교역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인들이 베트남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외교 현안인데 정상들끼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두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기사가 나오지? 베트남에 저런 식의 외교 현안이 있다는 거를 우리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민 기자?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베트남의 주석을 상대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걸 그냥 단순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저렇게 제목 저 기사 내용도 없어요. 저걸 그냥 저런 정도의 내용 읽어봐도 저 내용인데 의문이 안 들었나 봐. 애써!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눈을 감은 건지. 저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 캡처한 거 말고 기사에 들어가 있던 사진 있죠?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아, 저거. 요게 좀 전에 보여드린 기사에 들어간 사진이었거든요. 정작 대통령이 빠져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 많은 정도의 카메라들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찍은 거예요. 살짝 기울어져 있지만 네. 지난번 빈살만 왔을 때도 그랬지만 그쵸.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고 너무 의아해서 굳이 또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원래인데 제가 이렇게 캡처한 이유가 위에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찍혀 있고요. 국민 만찬인데 첫 번째 사진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18개 사진 중에 1-18번이거든요. 18분의 1번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이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 국민 만찬에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 박수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윤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 국빈 만찬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저기 있고 악수하고 있는 거. 저걸 조금 해상도 높은 사진으로 원본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초점이 김건희 여사한테만 맞춰져 있어 윤 대통령은 뿌옇게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아웃포커싱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사진도 자 이것도 봐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게 두 번째 좀 전에 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에요. 이거는 사진 설명은 똑같아요. 주어는 윤 대통령. 사진은 김건희 여사. 저거는 만약에요 성별에 대해서 모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번역해서 저 자막 있는 그대로 하고 있어서 딱 보여주면 김건희 대통령은 아, 저 여자분이 대통령이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친교 차담이었으니까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는데 막상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게 웃을 일이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나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죠.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 올라간 홈페이지에 올라간 모든 자료 이거는요 그 나라의 격이에요. 격. 그쵸. 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건 베트남에서도 볼 거라고요. 아, 당연히 보죠. 언론 보도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 다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들의 초점이 김건희 여사한테 맞춰져 있는 초점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언론도 웃긴 게 제가 그 조선일보 기사 올린 거 있잖아요. 아 슬리퍼? 슬리퍼. 야당 일각에서 슬리퍼에 다리 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나름 시도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외교적인 뭐 결례 이런 거 아니다. 뭐 내용까지 좋아. 자, 저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이제 비난이 가해진 거죠. 근데 저게 원래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신는 건 그렇다고 쳐. 네. 근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저 기사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양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진. 다 다리 꼬고 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상과 정상 사이에서 있었던 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맞는 이게 맞는 예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게 국가 정상이 이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것도 똑같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논조가. 아니 그거는 정상 간 외교기 때문에 정상과 정상이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왜 거기다가 해명을 하는데 그거 아, 김건희 여사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저 정치 공세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들 그리고 그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지금의 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수세에 몰려 있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펼쳐라. 어떻게 공격을 해야 돼 여기서? 아니 김건희 주가 조작 같은 거. 어. 검찰 니들 왜 그거는 안 하면서 이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수많은 인원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 주가 조작 관련해서 3만 3천 원씩 뭐 8만 주인가? 3만 3,300 원짜리 8만 주. 그걸 7초 만에 네. 그 얘기 기억 나왔으니까 아침에 팔으라고 하셈 이렇게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오늘 어제 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부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있었어요.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던 부분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이미 끝났지만 공범 관계일 때는 공범 중에 한 사람만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어도 그 나쁜 짓이 최종적으로 끝난 시점까지 공범들 다 범죄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가 지나면서 사실상 네. 김건희 여사 한 사람만 놓고 본다라면 시효가 지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수사를 안 했죠. 서면조사도 안 했어요. 서면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안 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어떤 데는 막 압수수색 막.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무리돼버리면 법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그래서 되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게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잖아요. 그 네. 사건 자체는 재판이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전달이 됐고 저희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다시 한번 꺼낸 거예요. 지금 민모 씨라고 해서 당시에 투자사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민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면
이게 2020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본인은 2010년대 1월에서 5월까지 맡기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엑셀 파일 아래 김건희 파일이라는 엑셀 파일이 나오는데 그 엑셀 파일을 보니까 그 이상으로 거래를 했던 내역들이 다 기재가 된 엑셀 파일이 투자사 직원 노트북에서 나온 거예요. 겁나 많이 했던 그럼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직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난 내용은 모르고 민이사가 시켜서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민이사가 해외에 도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왔죠. 돌아와서 검찰은 구속을 시키고 이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부른 거예요. 그 검사가 물어보는 걸 이 민 씨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 주가조작과 관련된 김 씨라는 사람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팔아라고 준비시켜.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았습니다. 준비할게요. 준비하라고 할게요.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12시에 주식 도시모터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7초 만에. 네, 7초. 그게 누가 팔았냐면 김건희 여사가 판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검사가 물어봐요. 그럼 누가 판 거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팔았어요. 라고 민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좀 되게 희한한 상황이었던 게 검사가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진술을 말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수사는 다 덮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이 검사는 뭐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엉킬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엉켜도 아니 그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팩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습니다. 아닐 수 있는 거지. 그걸 끌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너 잘못한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뭐 이걸 계속해서 몰고 가다가 의외의 답이 나온 거야. 나는 그래서 누가 주문했어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요라는 답을 듣고 이 검사의 표정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 그러면 앞뛰용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긴데 내가 만약에 판사다. 재판을 일시 중지하고 당장 그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 체포하라고. 아 그게 맞잖아 지금. 공소시효도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 판에. 이제 회정한 다음에 검사한테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니까. 판을 뒤집을 만한 그렇죠. 얘기가 법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사실 평소에 도이치모터스가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하루에 5천 주 정도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팔고 사고 이런 게 전체 자체도 전체 다가 5천 개인데 네. 한 방에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이 한꺼번에 8만 주를 장에다 푹 던지고 그리고 그게 던져라는 게 문자 나오고 딱 7초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자예요. 매도하라 하셈. 매도하라 하셈. 저 이후에 7초 만에. 7초 만에 팔았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아주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지열이 형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연히 겹쳐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7초 만에 저걸 다 해? 그래서 그 확인 절차라는 게 수사나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검사는 이상한 검사다 이상하다 표현을 썼고 실수에 고추장에 실수했다라는 거고 뭐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민기자는 어떻게 봐요? 불려가서 혼났을 것 같아요. 누구? 재판 끝나고 분명히 위에서 바로 이제 재판 끝나자마자 전화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일련의 공판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 애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은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공소장도 그렇고 아니면 그 공판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왔고 이게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화된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죠. 기사들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 오갔으면은 이걸 막 뉴스타파처럼 막 심층적으로 취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재판이라는 건 이게 노출이 돼 있는 거니까 공개 재판에서 그러니까 공개 재판이고 거기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을 지금 우리 지혜령 설명 쭉 하셨지만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환 뭐야 뭐 대통령 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부담돼 그럼 서면 조사 뭐 어떤 형태로든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흙 넘어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시효가 끝나는 게 되면 그러면 시효가 끝나면 앞으로 못 물어봐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범 미국 상황을 봤으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만약에 이제 고노소 회장이라든가 주가 조작 선수들이 유죄로 판단을 받잖아. 그리고 판결문에도 이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실명을 안 하더라도 뭐 지금 사실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범죄 일람 표현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들어가 있거든. 판결문에도 이 사람들도 가담한 걸로 만약에 기재가 되잖아. 그러면 공범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거야. 공소시효가. 그렇죠, 그렇죠. 도가가 되지 않아. 그러면 내 생각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판결이라도 기다려보자.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고노소를 비롯해서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던 걸로 무죄가 돼버리면 아예 묻히는 거고 무혐의처리 끝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유죄도 받고 판결문에도 한 사람으로 적시가 돼버리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난 수사할 수밖에 없다가 될 수 있다. 빼박이 된다. 그 지금으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다 워낙 어지러우니까 그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걸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얘기예요. 나왔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그 모두가 무죄가 돼서 이게 없어진다는 건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상상의 영역인데 그게 말이 돼? 모두가 무죄.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 현실이 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 그거 배제 못해. 저걸 수사를 안 한다고? 저게 무죄라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저게, 지금. 저게 유죄라고? 저걸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저걸 구속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 보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도이치 주가 조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이 워딩이 언론지상에 등장하기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권오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알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도 다 얘기가 돼서 재판이 막 진행하고 있는 일련 과정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진짜 만약에 무죄돼가지고 주가 조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는요. 엑셀파일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업체에 항의한 정황도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판 과정에서. 법조 출입 기자단은 공판 취재하거든요. 다. 법조를 출입하지 않는 기사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손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법조는 일단 두드린단 말이에요. 앞줄에서 두드린 걸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 오갔는지 다 기록을 그 풀로 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기사가 안 나와. 몇 군데밖에 안 써. 예라이. 지난주에 이미 한번 뒤집어졌었어요. 그럼요. 이거 완전 판자체가 뒤집어지는 사안이었어요. 완전 뒤집어져.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어. 사실 공소장에도 범죄 일람표에 이름 들어가 있고 그 장모 계좌 들어가 있었을 때도 이미 그때도 한번 뒤집어졌을 때가 되는데 그때도 뉴스타파하고 몇 군데 KBS나 SBS도 그거 거기서만 다뤘었고 KS 다뤘었죠. 그럼 공소장에 검사도 그것도 이상한 검사인 게 공소장 말로 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증거 자료에 쓱 넣어놨거든요. 네. 이상한 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실수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도 몰래 나는 정의를 찾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뭐 큰 정의가 아니라도 최소한 양심상 검사의 일이니까 자료가 있는데 안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단서를 깐 거죠. 정말로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한쪽 쓱 끼워놓고 이렇게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그 얘기하게 나오고 그런 선의로 해석하면 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나 찜찜한 상황이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털 혹은 신문지상에 그 뉴스들 면면에 이게 할애되는 지면의 양이 다르다. 아유 그럼요. 아유, 그건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뉴스를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면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한 뉴스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뉴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회자가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끝나지 않았어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으나 내 CEO는 끝난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지열이 형이 상상한 것처럼 주가 조작 자체가 일종의 뭐 무죄 같은 게 돼가지고 그냥 아예 끝나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거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할 필요도 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이야기가 돌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팔린 건 많이 샀겠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서면 조사도 아직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 검찰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바닥을 쳤지만
이제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될 텐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지. 그래 맞아.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고도의 생각 아니겠어. 우리 검사분들이 말하면 우리 같은 하층민 찌끄레기들은 그냥 믿어야지 뭐. 수정하자면 아직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예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게 팩트잖아.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믿고 자식할 것도 없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원하는 게 뭘까? 과연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외교를 했는가라는 걸 알려면 현장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오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말한 것만 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한 행동들은 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공식 일정이 있는데 따로 가서 저렇게 사진 찍어서 쫙 뿌리면서 무슨 대단한 어떤 어디에서 성녀가 태어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 보려고 지금 이 수많은 매체들을 우리가 훑어봐야 되고 수많은 매체들이 전용기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좀 야단 맞을 때 야단 맞으세요. 뭐가 잘못인지라도 받아들여서. 야 우리 언론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국제 왕따니 뭐 혼밥을 했다느니 아니 그렇게 조롱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갈았나 사람 다 갈렸나요? 아니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 온도가 달라질 거면 언론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함부로 종합하지 마. 아니 그냥 어차피 거의 없다는 음모론 전문가 뇌피셜 전문가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을 관여하고 개입하고 최종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선회하자면 선회하자면 선회 안 해 그나마 난 그냥 저기를 보라 그런 거잖아 저기 카메라 원샷 그나마